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조선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빅3 조선사들이 대형 수주에 줄줄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조선업계 하반기에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, 더 주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최근에 힘없이 좀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조선업계, 조선주들 하반기에는 괜찮을까요?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조선업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미리 좀 들어가야 되는 거냐, 가격 낮아질 때마다 사야 되는 거냐, 아니면은 뭐 이 주가는 좀 반응을 잘 못하지 않는 건가, 뭐 조금 불안하다,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조선업계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하반기 조선주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꼭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좀 아니고요. 일단 주가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좀 봐야 한다 생각을 좀 드는데, 일단 좀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수주는 계속해서 뭐 신고가 좀 행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이미 지금 뭐 수주 잔고는 좀 이미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.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작년에 한 해 수주 금액이 한 20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미 벌써 지금 7월 달이죠. 7월인데 벌써 274억 달러. 오. 그러니까 이미 뭐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작년 어쨌 수줍음을 좀 초과하는 좀 어떤 수줍음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보였고, 그렇네요. 뭐 같은 기간에 선박수도 43%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수주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올해가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또 수주 중에서도 좀 보게 되면 초대형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PG 운반선의 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컨테이너 신규 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들어만 뭐 99척의 컨테이너선을 좀 수주한 부분이 있고, 뭐 친환경 관련된 수주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, 이런 부분을 통해서 LPG 운반선도 막 54척이나 좀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반기부터는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도 좀 과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뉴스로만 보면 솔직히 왜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이렇게 5월 달부터 이런 수주가 계속 좀 릴레이가 나오면서 뭐 이제 조선 업계도 약간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거 아니냐, 반도체와 같이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약간 징크스인 것 같습니다. 슈퍼 사이클의 징크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일단은 이 조선업 같은 경우 수주를 하더라도 일단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데는 한 2, 3년 정도의 시차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발표되는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2017년, 2018년에 수주한 좀 어떤 수주 물량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에 대한 시차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원가 관련된 부분이죠. 지금 선박의 비용의 20% 정도를 좀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를 따라서 원가 부담 이슈가 좀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한 조선사들의 노력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아직까지는 후판의 가격이 좀 감당이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네. 뭐 올 상반기만 해도 톤당 뭐 72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하반기엔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원가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,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뭐 올해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이런 올해 수주한 부분에 대한 딜레이 되는 부분들, 그다음에 뭐 원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조선주들이 수주 잭팟을 계속 연달아 터뜨리고는 있는데 주가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선주들을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, 그렇다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고민이신 것은,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는 겁니다. 언제 좀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좋은 뭐 시세를 좀 맛볼 수 있을까요?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저는 이제 조선 3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뭐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을 저는 하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뭐 제 탑픽이기도 한데,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. 지금 네네, 1분기에 그렇죠. 좀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고 2분기에도 사실 적자의 늪에 좀 빠져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이제 전문기 대비 좀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결국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어떤 M&A 이슈가 좀 있는데, 이 이슈도 언제 해결될지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, 일단 이 종목을 분명히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20일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때, 그러니까 지금 20일선이라고 한 3만 5천 원 이상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3만 5천 원 이상이 되는 부분, 이제 20일선과 만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방향으로 좀 상방을 좀 틀 때, 그때 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5월 11일 날 4만 750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. 저는 충분히 지금 앞에 좀
어떤 좀 악재는 다 좀 주가에 반영돼서 생각이 들고 네네. 있고 결국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분명히 올 하반기에 좀 끌어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지금 21선을 좀 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터닝 어라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조선업계, 조선주들 실적이 일단은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사인이나 뭐 가이던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21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21선 터치하는 그 순간,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한샘 그리고 조선주와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